연산동 동화쌤입니다. 공부법에서 이제 읽기의 단계입니다. 이제 첫 단계는 어떻게 읽어요? 그냥 쭉쭉쭉쭉. 그냥 인상이었어요.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? 야, 이렇게 읽으면 머리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오른쪽으로 씩 지나가니까 이 뇌에다가 한번 하나만 멈춰라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읽으라 그럽니다, 이렇게. 그죠? 자, 2단계입니다. 그럼 3단계는 뭐예요?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. 중요한 게 또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.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. 그럼 4단계는 뭐예요? 이렇게 중요한 거 고르고 이렇게 중요한 거 고르고 이렇게 중요한 거 고르고 하면 이거랑 이렇게 연결된다.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뭐라고요? 이거는 비교를 하게 돼요. 이거는 뭐라고요? 골라요. 이거는 뭐라고요? 그냥 좀 그냥 읽어요. 그냥 읽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. 이거는 골라요. 이거는 비교를 해요. 이거는 뭐예요? 연결을 해요. 그럼 5단계는 뭘까요? 5단계 자,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골랐어요.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 치고 여기는 이렇게 세모고 여기는 이렇게 세모면 이렇게 연결된다.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? 분류도 해요. 연결하면서 분류까지 해요. 6단계는 뭐라고요? 연결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읽다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서 뭐라고요? 겹쳐서 읽어요. 겹쳐 읽으면서 요거는 어떻게 읽었어요? 이렇게? 이렇게 읽다 이렇게? 요 부분은 거꾸로 읽었죠? 네. 거꾸로 읽기. 뭐라고요? 나는 사과를 먹었다. 그러면 먹었다. 무엇을? 사과를. 누가? 내가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거꾸로 확인도 하면서 겹쳐서 읽어요. 겹쳐서 읽으면서 중요한 걸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골라서 비교, 연결, 분류해요. 일곱 번째 단계 읽기는 뭘까요? 이렇게 읽으면서 분류한다는 것은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그죠? 이렇게 꺾음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더 자세하고 일곱 번째는 뭐라고요? 내용과 중요한 것과, 그죠? 내가 새로 한 거나 중요한 거나 시험 나오는 걸 구분하기 시작해요. 읽으면서. 뭐라고요? 내가 그 전에 알았던 거, 새로 한 거, 전체 뿌리가 되는, 골격이 되는 중요한 거,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. 그럼 여덟 번째는 뭐라고요? 이걸 궁금해하면서 의문을 가져요. 이거 왜 그러지? 이렇게. 이렇게 왜 그러지? 이렇게. 그럼 아홉 번째는 뭐예요? 이렇게 변형시키면 요 부분은 이렇게 끊으면 요 부분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험 문제 내면 아이들 망하겠다. 뭐 이런 게 생겨요. 자. 1회, 2회, 3회, 4회, 5회, 6회, 7회까지가 기본 독이에요. 그러면서 의문은 뭐라고요? 이거 왜 그럴까? 이거 어떻게 될까?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하면 돼요? 문제집 가면 나와요. 아, 이렇게 해서 냈네, 맞네. 이것도 문제집 가면 나와요.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? 문제집에 안 나온 거를 관점을 생각해봐요. 이건 어디서 나와요? 고난도 문제집 가면 나와요. 고난이도 문제집. 등급 높은 거. 그 다음에 10번은 뭘까요? 그래서 이거를 쭈루룩 하게 되면 이게 줄여요. 근데 마구마구 삭제를 해갖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뭘까? 다음에 나한테 이 책에 어떤 부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. 그러면 난 적용할 수 있든지 응용할 수 있든지 그럴 수 있어.
이거와 다음에 내 인생과 이것은 내 인생의 응용과 적용은 이 책에서 요 정도만 있으면 돼 하는 걸 확정됐습니다. 이제 읽기의 단계에서 이게 이제 시험용 낙서 체크법이나 이런 걸 다 치는데 아이들이 보통 요게 한 달 정도 걸리고 요게 두 달 정도 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이게 걸리고 요게 1년 걸려요. 1년. 그럼 이렇게 분류까지 다 한다. 그러면 한 2년 걸려요.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? 시험 공부를 한 거고 그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서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의문도 갖고 해요. 그래서 상위권에 올라가면 이게 변형되고 관점에서 고난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의 통달하고 마스터하면 이제 응용 적응이 돼요. 자, 읽기도 그러니까 뭐라고요? 2, 3년이 걸리더라고요. 준산동 동화쌤입니다.